선생님 혹시 이게 이쪽이 예쁜가요? 이쪽이 예쁜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이쪽 방향이 나는데요? 근데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헤어스타일. 이게 난가? 헷갈리네. 근데 차가 지금 멀어가지고 어떡해. 아, 갔다 오면 되지 뭐가 문제. 헤드 때문에 카메라 헤드가 카메라 헤드요? 네, 저 그 수동 헤드가 제가 예비분이 남아 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니면 그거 확실하게 있거든요. 컵홀더에 그 볼 헤드 꽂는. 네 맞아요, 그거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그거를 갖고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야? 제 그거 어떻게 여셨어요? 사키 주셨잖아요 저한테. 아 갖고 계시구나. 네, 이거예요. 촬영이 좀 늦어지겠죠? 지금 하고 있나요? 계속 켜놨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다 잘라서 쓸 거라서 하고 가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의사처럼 그냥 하는 거라서 아, 액자 비치는 거 무광 코팅을 할까요? 그래도 되겠다. 무광 코팅 어떻게 해야 돼? 유리가 원래 반사 약간 안 되게 하는 건 렌즈 앞에 다는 필터 같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앵글이 무조건 이게 유리가 다 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이제 사진 찍을 때 쓰는 필터인데 각도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조건 따라서 좀 달라져서 이런 것도 아마 진짜 그 이제 딱 진짜 완전 거의 최상의 상황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나오는 거라 일단은 편광 필터라는 걸 쓰면 해결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쪽에 간접 조명을 놔서 네. 핑크빛이 좀 나게. 네. 그래서 그거를 스탠드를 갖고 가. 네.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명을 이걸 쓸 거거든요. 카메라 등지셨어요. 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네. 원래는 다른 작은 조명을 쓰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앞뒤 공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가지고 아, 공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는 조금 높은 조명인데 이게 일단 설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카메라 앵글에도 안 보여야 돼서 핑크 남캠만 두면 돼서 아, 네, 충분합니다. 네. 메인 컨텐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건가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뭔가를 띄우실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그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컴퓨터를 보는 것도 있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메인 컴퓨터 나오는 여기서 카메라를 등록을 해서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컨텐츠 할 때도 카메라를 꺼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버튼 눌러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게 버튼에 다 들어가는 거고 배경음악 들거나 하시는 거는 여기에 이제 오디오 트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지정해놓고 네 지정해서 뭐 효과음을 들 수도 있고 음악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음악들이 이제 밸런스가 조절이 안 돼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거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따로 볼륨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지정을 한 다음에 그 개별 사운드 자체를 다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컨텐츠 할 때 효과음을 많이 트시는 방송 타입이실 수도 있고 네. 뭐 배경음을 많이 트는 타입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폴더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음악이랑 뭐 네 해가지고 여기 누르면은 아예 폴더로 들어가는 우와. 거죠. 그래서 이제 폴더 내 폴더로 들어가서 진짜 엄청 많이 쓰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폴더 하나씩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많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어디요? 비친다. 그렇네요. 그 필터 써봐야겠네요. 메달이 안 보이고 조명이 보이네. 아, 그죠. 그렇네요. 아니면. 저건 위치를 바꿔 똑같이 되려나요? 위치를 바꿔볼까요? 골드랑 실버를 가운데 놓고 얘를 아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는 느낌으로 제가 전리품이거든요. 제가 약간 인생의 발자취 같은 거라 그쵸 전리품은 꼭 있어요 저 한번 볼까요?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됐는데? 오!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예 비치는 게 없는데? 그 지금 이런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뒤가 흐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전리품이 잘 보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하시는 게 더 좋으신지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캠분들은 보통 이거를 좋아하시죠? 아 그러면 남캠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 그 그러면 이거 세팅하는 거를 저 알려주시면 아 그렇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알려드리면 값을 해주시면 네 제가 이 방송을 그냥 컴퓨터 캠으로 하고 휴대폰 세워놓고 하고 그랬어요 늘 방송을. 지금 거의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쓰실 게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좀 안 해도 좀 커버가 되네요. 네. 지금은 한 거긴 하지만 네 안 해도 웬만한 거 커버돼. 문재인님은 워낙 피부가 지금 좋으셔서 아니요 저는 저도 지금 아니 아, 좀 남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정 프로그램 아무도 안 아무것도 안 쓴 거고 보정 프로그램을 쓰면 좀 더 되는 대신에 이제 오류가 좀 많습니다. 아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쵸. 네. 네. 넣으시죠. 띵. 오늘도 제일 더운 날이래요. 아 그 네. 젠 아 한 번 더 갔다 올까요? 아니요 일단은 제 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금 거의 눈으로 욕했어요 지금. 눈으로 시옵비옵 나와서 지금 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보실래요? 문재인님 혹시 이게 이쪽이 예쁜가요? 이쪽이 예쁜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이쪽 방향이 나는데요? 근데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거 지금 헤어스타일이 이게 난가? 근데 이거 제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네, 이거 이 위치만 그 창만 위치만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라서.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마이크가 아. 여기 보는 거 기준으로 저기 놔둔 건데 이제 여기를 자주 보시는 거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좀 정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진짜 죄송해요. 혜림아! 한 번만 채팅방을 보는 각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필승 각도를 이쪽으로 볼지 이쪽으로 볼지 정해야 돼. 이쪽으로 보고 댓글을 볼지. 이쪽으로 보고 댓글 볼지? 이거죠. 이거라고? 네. 난 왜 이게 더 예뻐 보이지? 이게 더 예쁜데? 알았어. 이게 필승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원래 항상 쓰는 그 앵글. 네. 네. 그러면 저기로 해야죠. 그럼 네. 채팅창도 절로 하고 캠도 절로. 아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녹화 같은 경우가 이제 녹음될 때 채널 트랙을 나눠서 녹음이 되게 기본적으로는 셋업을 해드리는데 그게 필요하신지 필요 안 하신지 트랙이 나눈다는 게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뭐 저작권 음악을 타신다고 하면 이거랑 이렇게 세 개가 개별 트랙으로 분리돼서 파일 하나에 세 개 트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디오 아... 트랙이 세 개로 싹 다 분리가 돼서 그러면 이제 편집자분이 편집할 때 정말 편하죠. 그렇게 아... 아 편집자분 이 형이 올림픽 끝나고 갑자기 라이브를 켰을 때 후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묻히고 이 형 목소리가 묻혀가지고 후원 소리만 계속 들렸는데 그걸 네. 방송 중에 끌 수도 있을까요? 트위비랑 투네이션 보통 두 개를 쓰는데 후원 플랫폼을 그때는 유튜브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트위치를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걸 로그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알림을 끄는 거라든지 TTS 볼륨을 줄이는 거랑 TTS가 뭐예요? TTS가 이제 말하는 그 후원할 때 글자를 적을 수 있잖아요. 내용 적는 게 그 읽어주는 거 그 볼륨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받는 후원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 플랫폼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로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이 트위비라는 이 플랫폼에 돈을 쏘는 거라서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동풀건데? 이거 맞아? 너무 좋은데? 보통 파란색으로 많이 넣고 하실까요? 컬러가 그 주황색 계열이랑 보라색 계열 두 개가 가장 무난하고요. 피부톤 반대라서 가장 무난하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뭐 근데 핑크 좋아하시면 핑크 써야죠. 좋아하시는 걸로 써야죠. 그런 거는 어떤 사이즈를 좀 대주려고 기분 조절이잖아요. 빵빵빵빵 저게 계속 들리면 기분이 좋죠. 영상 나오는 것도 있던데. 아 그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이미지를 GIF로 본인의 시그니처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바꿀 수도 있고요. 영상 후원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받는. 근데 그게 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좀 그 조건이 많이 좀 까다로워졌는데 영상 돈해가 본인 컨텐츠에 방해가 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취향입니다. 저는 오늘 응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적응하시는 데 좀 걸릴 겁니다. 이거 워낙 많아져서.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해보셔야 합니다.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데 해보셔야 하는 거라.
디폴트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요. 아 머리 아파. 설명서가 있어. 기본적인 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설명서는 아직 안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완전 방송 베이직이 네. 아니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 사용하는 설명서거든요. 그럼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 휴대폰 연결. 네 휴대폰 연결을 하는 게 직관적이라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에 SIDUS 링크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다. 갑자기 포기하고 싶어. 다 된 거야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이제. 아 크로마키도 지금 해드리고 가야 지금 아까 셋업은 추가를 해놨는데 잘 빠지는지 살상 이렇게 계속 해두고 쓰실 거고 바닥이 안 보여서 이렇게 크로마키를 등록해두면 정중을 하시고 제가 아마 없는 쪽이 낫지 않을까. 뭉치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아 얘 때문에 그림자 생기는구나. 얘 이 친구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저기가 아니 크로마키를 앞으로 당겨도 되지 않나요? 크로마키를 앞으로 당기면은 더 초록색이 많이 낄 겁니다 피부 톤에. 그래서 불을 켜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이렇게 켜서 네 불을 켜면은 그림자가 싹 없어지긴 합니다. 훨씬 깔끔하게 따지긴 하거든요. 여기 라인도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대신 좀 얼굴 밝아지는 거 같지 않아? 분위기가 사라지네. 오, 근데 크로마키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하실 때는 큰 상관이 없고 이제 두 명 이상 좀 많아질 때는 키시는 게 낫겠네요. 이게 내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닫으실 필요도 없고 사실 안 닫아도 안 보여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휴대폰으로 다시 키시면 이건 켜집니다. 이렇게 오오오오 아 확인할 거는 요 정도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네. 메달이 좋은데? 은메달 안 갖고. 아! 아! 2010이었나요? 네, 2010년도고 2022년도예요. 어떻게 12년 동안 하셨지? 뼈를 갈았어. 혼을 네. 갈았어요. 12년 동안 했는데 메달을 당겨서. 네.